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그 정책론 들어가서 부동산 문제 모의 부분까지 해드린 것 같고, 183페이지에 가면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는 이제 단원 자체는 이제 별표를 하나 하시고,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한다는 얘기는요,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 개입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단원 목차 얘기했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시험 목차가 부동산 정책의 의미, 기능, 뭐 이렇게 나왔다 그랬어요. 요 기능이라는 게 이제 역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하나의 이제 필요성이라고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걸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정치적 기능이라는 게 있고요. 경제적 기능에 대한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이 정치적 기능이라는 거는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요 사회적인 목표라는 거는 뭐 형평성에 초점을 둘 수도 있고, 효율성에 초점을 둘 수도 있고, 또는 뭐 복지성이라든가 선거 공약의 이행이라든가 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사회적 목표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때, 형평성 측면의 정책이 해당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 효율성 또는 기타 목표가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김 총각이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취직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 취직해가지고 연봉이 한 4천 돼요. 그러니까 취직을 하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한 서른 살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스물아홉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31살이 됐을 때 여친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연봉 2년 차 받았으니까는 8천만 원의 연봉이 있더라도 이것저것 쓰고 하다 보면은 실제로 비축할 수 있는 최대 지가 어느 정도 비축할 수 있냐면 뭐한 4, 5천 비축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서는 남자가 집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4, 5천만 원을 들고 나가서 신혼집 얻으려고 그러면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전에서는 가능한가요? 그렇죠. 근데 직장이 서울이란 얘기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 얘기할 때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렵거든요. 그러면 여친에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야, 몇 년만 좀더 기다려라.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여친 나이도 동갑이다 이거죠. 몇년더 기다린다고 했을 때 뭔가 이상한 변수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거가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대한 어떤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이 문제를 시장에서는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결국은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정부가 개입을 해서 임대주택이나 이런 거를 지어서 공급해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요즘 등장하는 청년 희망 주택이라든가 또는 행복 주택 등이 대부분 주거 취약계층인 젊은 세대에게 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또 이제 사회적인 운영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점점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다는 얘기죠. 일단 결혼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아이도 낳는다는 걸뭐 희망을 해볼 텐데 그 기약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정부는 시장에 들어와서 저소득층 등의 주거 환경을 뭐 해주기 위해서요, 개선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왜 요즘 기사에 나온 거 보면요, 4살짜리인데 부모로부터
아파트 두 채를 증여받았다는 게 기사가 돼가지고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뭐 비일비재한데. 그러면 네 살짜리인데 아파트 두 채를 증여를 받았으면 최소 못해도 시가로 한 10억 이상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평균적인 우리나라의 네 살을 보게 되면 애들은 대부분 깔끔하죠. 그죠? 네 살짜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가 있겠어요? 잘해봐요. 걔들 돌릴 때 들어온 뭐 돌반지 정도 부모가 갖고 있거나 뭐 이런 수준밖에 안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얘네가 성장을 할 때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제 자식에게 많이 물려주겠다는데 그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시비 걸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누가 또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부과해서 얘 일부를 얘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 있는 거는 결국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소득 재분배 등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네, 그래서 이제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공급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주택 공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한 거예요, 땅이. 그러면 토지 정책 안에 들어가게 되면 토지를 비축하는 그런 정책 수단이 하나 있을 수 있겠죠.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 네, 그러면 또 주택 정책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공 주택을 또 공급해야 되는 그죠? 관련 법령이 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연계해서 정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경제적 기능에 대한 건 뭐냐면 이거를 수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앞에서 경제할 때 균형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자, 균형에 가보게 되면 시장 전체의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게 균형이고 여기서 결정된 가격이 균형 가격. 여기서 이제 균형 거래량이 이제 형성이 되죠. 그러면 이때는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서로 어떻게 돼요? 일치하죠. 예.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더라도 초과 공급에 의해서 공급자 경쟁에서 다시 균형 상태로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요자 경쟁에서 다시 원래 무슨 상태로 균형 상태로 회귀를 해요. 결국 시장 기구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된다는 얘기죠. 이럴 때가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실패라는 건 결국 시장 기구가 이 역할을 수행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거나 모자르는 상황이 있죠. 과소 생산이나 과대 생산의 문제가 유발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누가 또 개입한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개입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시장 실패를 유발하는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가시면 시장 실패라는 게 나오고요. 뒷페이지에 넘어가면 시장 실패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인이라고 되어 있죠. 네, 거기를 이제 별표를 하나 하시는 거예요. 시장 실패 원인에 대해서. 자, 그럼 우리 교재 보면 시장 실패 원인 중에 외부효과 문제라는 것도 있고요. 뒷페이지 넘어가서 187페이지 가시면 공공재라는 것도 있고요. 불안전 시장이라는 것도 있고 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이렇게 제시가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추가로 정리하는 거는요. 공공재하고 뭐 예, 외부효과 나머지 애들은 제목 정도 말고는 등장하지 않아요. 제목 말고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볼 때 먼저 187페이지 가시면요. 상단에 공공재라고 돼 있어요. 그죠? 공공재. 자, 이 공공재라는 거는요. 일반 사적재하고는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반 재화는요. 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재화는요. 시장에 공급된 양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요만큼 소비하게 되면요. 또 다른 누군가는 이만큼을 덜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비하는 과정에서 뭐가 붙냐면 경쟁이 붙게 돼 있어요. 경쟁이. 그리고 일반 재화는 소비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소비로부터 배제당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요 공공재라는 건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비경합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공공재라는 거는 일단 시장에 생산이 돼서 공급이 되면은 이 공동 소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중파 방송이죠. 그렇죠? 예. 어떤 게 공공재겠어요? 예? 이게 다 공공재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마치고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MBC를 틀었어요. 그랬더니 옆집에서 전화 와가지고 내가 지금 한참 MBC 보고 있었는데 당신이 MBC 채널 틀은 바람에 내가 MBC 채널이 사라졌다고 항의 오거나 이런 경우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여기나 터미널에 TV가 켜져 있을 때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일단 공급이 되면 공동 소비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비배제성으로 인해서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무임승차자가 발생을 해요. 자, 비배제성이라는 것은 얘네를 시청하는 과정에서 소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저 시청을 할 수 없다거나 이런 요건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무임승차자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만약에 TV에 대한 이거를 조사하는 거예요. 선호도를. 왜냐하면 얘도 송출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비용이 발생하니까. 하다못해 이건 받아야겠거든요. 수신료를. 그럼 물어보겠죠. 하루에 TV 몇 시간 보십니까? 그죠? 그러면 하루에 TV 10시간씩 보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이 없어서 1시간 볼까 말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TV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축소시켜서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은 1시간이지만 실제로 10시간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소비로부터 배제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조사도를 보게 되면은 TV에 대한 필요성을 시장에서는 별로 못 느끼겠구나. 그러면 결국 그냥 방송 요거 3개만 충분하겠네.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생산하라고 그러면 어떤 이런 걸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데 공급을 하기가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 생산하라고 그러면 항상 과소 생산의 문제가 유발이 돼요. 그래서 정부는 공급이 되면 일률적으로 소비하니까 세금 걷어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공급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그래서 이런 성격 등으로 인해서 시장 기구를 통해서 생산하면은 항상 무슨 생산의 문제가 있다? 과소 생산. 거기 공공재 제목 옆에 보면은 19의 22회라고 돼 있죠. 예, 그때 틀리게 준 답이 다 여기서 유발된 거예요. 하나는 필요한 만큼 적정한 양이 생산이 된다. 또 하나는 과대 생산이 된다. 이렇게 틀리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균형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시장이 실패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남거나 모자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외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 요 외부 효과는요, 이것도 물어봐요. 의도. 예. 그럼 외부 효과라는 건요, 어떤 이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라는 게 어디를 통하지 않고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걸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거기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고요.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외부 효과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제 주체라는 거는 가게도 될 수 있고 기업도 될 수 있고 정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경제 활동이라고 해 놨죠. 경제 활동을 크게 분류하면은 생산 활동과 무슨 활동으로 소비 활동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 효과라는 거는요.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무슨 과정에서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외부 효과에 의해 가면요. ABC 중에서 C에 가게 되면 그렇게 돼 있죠.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어디에서도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시험 지문에 인용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혜택을 주면서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 있죠. 그게 정의 외부 효과. 그렇죠?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부의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종류는 크게 나누면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의 유형을 보게 되면 정의 외부 효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의 뭐가 있다. 외부 효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 배우시겠지만 정의 외부 효과는 항상 무슨 생산에 문제가 있고 과소. 부의 외부 효과는 무슨 생산에 문제가 있다. 과대 생산의 문제가 유발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도 지금 무슨 생산의 문제가 있어요. 과소. 얘들도 과소와 뭐가 과대 생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얘들도 당연히 뭐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시장의 실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갈 때는 뭐 그런 내용 정도로만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자, 18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86페이지 가시면 하단에 예제 하나 있죠. 예, 예제에 보게 되면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있을 때 2번 지문에 보면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3번에 보면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때는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4번에 봤더니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어디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다른 경제 주체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도 답을 줘요 안 줘요. 이걸 갖고도 답을 주는 거예요. 외부라는 표현은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한 거를 기초로 해서 나중에 몇 가지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런 게 있죠. 종류가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제가 요거 두 개만 추출한 이유가 뭐냐면 요렇게 오지선다로 나올 수 있는 애들은 얘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제목 말고는 안 나와요. 그죠? 그런데 경제 논리에서는 공공재가 중요한데 부동산학에서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외부 효과가. 그러니까 벌써 교재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량이 틀리죠. 공공재가 간결하게 들어간 데 반해서 외부 효과는 어떻게 돼요? 내용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쪽을 정리한다 그러면 하나만 굳이 꼽아서 정리해야 된다면 뭐를 얘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외부 효과 쪽에다가는 다시 또 뭐를 해놔야 돼요. 별표를 해놔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돌아올 때 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저기 뭐죠? 지금은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만 체킹을 해드리고 기본 용어만 설명해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1월 달이 되면 여기에 살이 좀 더 붙어요. 그죠? 그리고 3월 달이 되면은 여기에 그 살이 또 붙어져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이 있다고요. 처음에 선생이 상세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다 소화할 수 있냐면 그렇진 않아요. 심지어는 어렵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은 나눠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이론을 여러분들이 자 11월 달하고 12월 사이에 한번 듣고요. 1, 2월 사이에 한번 듣고 3, 4, 5 사이에 한번 듣고 5, 6월 사이에 한번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론이 지금 몇 번 돌아가겠어요? 네 번 돌아간다고요. 네 번. 저희 경험상 이론을 설명했을 때 그게 기회에 들어오려고 그러면요. 최소한 세 바퀴는 돌아야 돼요. 세 바퀴 전동 돌아야 아 대충 선생이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장황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정리가 되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할해서 하는 거예요. 분할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뒤에 그러니까 열심히 돌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인 효과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한 번 듣고 정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물론 이제 이 동영상을 가지고 공부해서 시험에 도전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합격한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게 하기 위해서는 독하게 공부한 거예요. 하루에 뭐 10시간씩 해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모니터에 그렇게 시간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대단한 의지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제가 가끔마다 얘기할 때 동영상을 시청해가지고 합격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게 그게 보편적인 논리라고요. 일반적으로 지역에 가게 되면 동영상을 매개로 해서 합격에 대한 부분을 얻기가 좀 쉽지 않아서 이 학원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동영상만 시청해서 이 시험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대단한 이제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는 거죠. 거기에 매달려서. 그러니까 아이가 있더라도 아이를 갖다가 뭐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맡기고 여기에 올인해서 공부하는 뭐 그런 케이스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든 아니면 여기 나와서 공부하든 간에 일단 합격을 한다는 얘기는 대단하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왕도가 따로 없다는 얘기죠. 왕도가. 근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여기 나올 수 있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현장 강의에다가 올인을 해주라는 얘기고 그 반대로 동영상 여기 쪽에다가 그 나누어 가게면 안 된다는 얘기고 예, 대신에 동영상을 가지고만 공부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죠? 좀 더 열심히 하면 되고. 자, 뒤로 넘어가시면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라고 있어요. 예, 여기에서는 그 2번에 가면은 직접 개입이라고 돼 있죠. 예, 거기다가 별표 하나 해 놓으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요거를 구별하는 것을 물어봐요. 직접 개입하고 뭐하고 간접 개입을 예, 구별하는 것은 이제 가끔 물어보는데 요건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건 참고하셔도 되고요. 예, 뒤로 넘어가시면 자, 토지 정책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토지 정책에 보게 되면은요, 그냥 지역 지구제라고 먼저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토지 정책을 우리가 펼치는 목표가 있어요. 자,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공공재로서의 토지 확보에 1차적인 목표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 효과를 뭐 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 물론 이거 말고도 다양해요. 다양한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일단 얘기를 해보는 거는요. 이렇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 앞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189페이지 있죠. 예, 189페이지에 가면 거기 참고는 안에 토지은행제도라고 돼 있죠. 그렇죠?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게 토지은행제도인데 이게 공공토지비축제도예요. 그렇죠? 자, 공공재로서의 뭐가 필요한 거예요? 땅이. 자,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문제를 해소해 주려고 그러면 결국 주택을 공급해 줄 수밖에 없는데 주택 공급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한 거예요. 땅이. 이번에도 정부가 제3기 신도시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했을 때 지금 뭐 때문에 늦어지고 있냐면 택지 있죠. 어느 지역에서 택지를 공급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토지를 확보한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은행 제도에 대한 거는요. 이렇게 보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재 대전의 주요 이 중심 지역 가면은 땅값이 한 2천 이상 되나요? 예? 중심가로 가게 되면 아니라도 한 2천이라고 그냥 가정하고요. 1970년 기준하면은 대전의 땅값이 한 얼마나 됐겠어요? 평당. 예. 뭐 비싸야 10만 원 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70년에 대전시에서 평당 10만 원 할 때 한 100만 평을 사서 비축을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 땅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유용하게 쓸 수 있죠. 이런 게 토지은행 제도라는 거예요. 미래 수요의 증가에 대응해서 미리 정부나 지자체가 토지를 사서 뭐 하는 거예요? 비축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3, 40년 지나면은 웬만한 주거지는 노후화되게 돼 있어요. 그죠? 특히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은 불량 주거지가 양산될 수가 있죠. 그런 데를 갖다가 재개발해서 주거환경 정비 사업 같은 거를 시행할 때 얘는 유용한 자원으로 쓸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지금 해소될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비축해 놓은 토지가 없으면은 대전시 입장에서는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펼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는 얘기죠. 재원 조달도 힘들고 땅을 확보하는 것도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시행하는 것이 바로 뭐겠어요? 토지
은행 제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토지 은행 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공 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있죠. 예,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나라는 요 토지를 비축한 거를 얘네가 관리해요. 누가? 토지 주택공사가 얘네 안에만 유일하게 토지 은행 계정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얘네가 이거를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공토지 비축한 토지를 지자체별로 관리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가 관리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에 의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토지은행 제도에 니은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토지은행 제도라고 돼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을 설치하고 토지주택공사의 고유 계정과 구분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그 정도 예, 알아두시면서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는요, 요 제목만 이해해도 구별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개인에 의해서 개발하기보다는 공적인 주체에 의해서 이 토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일 거예요. 그죠? 그럼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사서 비축하려고 그러면 뭐가 발생해요? 그렇죠?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지출에 부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점에 보게 되면 자, 개인에 의한 무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단점에 갔더니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이 소요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제도라는 건요, 제도 취지 자체는 좋은데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뛰어났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만 잘 이해하시면 제목만 토지 은행, 은행이니까 비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더라도 기본적인 성격은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셔서 191페이지 가시면은 지역지구제라고 돼 있죠. 그렇죠? 찾으셨나요? 지역지구제. 거기도 이제 별표를 하나 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관련 법을 만들어서 토지 이용을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규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나라 전체 국토 공간을 용도, 지역, 지구, 구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 보시면 지역 지구제를 시행하는 목적이 있죠. 네, 목적에 보시면 뭐라고 해놨냐면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 또는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밑줄 쳐야 되죠. 정부가 개입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의 외부 효과를 뭐 하기 위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조정할 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뭐란 얘기예요? 그 지역지구제죠. 지역지구제라는 것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자, 그 191페이지. 예. 자, 여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의 땅을 갖고 있어요. 땅을. 그러면 자기 소유의 땅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할 때 가장 수익이 높은 방향으로 이 사람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쭉 자문도 구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뭐 간단하더라는 얘기죠. 유흥업소 아시죠? 매출은 이거만한 게 없다 이거죠. 예, 잘만 운영이 되면은 100억대 이상도 찍을 수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자기 땅이니까 여기다 뭐 하나 지을 수 있어요.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업소 지을 수 있잖아요. 지었는데 요 옆이 뭐냐면은 아파트 단지와 같은 무슨 지역이 있고요. 여기는 또 학교가 있는 거예요. 사이에 얘가 들어선 거야. 근데 이거를 정부가 통제해 주지 않으면 개인 자기 소유의 땅인데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여기서 항의해 봐야 뭐라고 하겠어요. 내 땅 갖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는 정부는 종별로 다 지정을 해 주는 거죠.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1, 2, 3종의 일반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종별로 용도를 다 쓰는 거, 지정을 다 해주는 거예요. 공간은 어떻게 써야 되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우시는 근생 아시죠?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의 기능을 보조해주기 위해서 들어가더라도 걔들도 용도가 다 제한이 돼야 안 돼요.
제한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를 조정하는 거예요? 부의 외부 효과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그 기본적인 취지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은 정리가 조금 더 빠를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제목을 갖고 내용을 먼저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조금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나중에 추가가 될 때 정리가 좀 더 쉬워진다고요. 무턱대고 외우고 들어가면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중간에 지역지구제의 효과 뭐 이런 것도 있죠. 단기, 장기 이런 것도 있죠. 예, 이거는 근래는 이쪽에서는 시험상에서 인용이 잘 안 돼요. 단기, 장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심화 정도 들어갈 때 설명을 해줘요. 그래프 그려서. 근데 그때 왜 해주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선생이 어떤 어려운 거를 설명하더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미 놀랄 만큼 놀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충격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럴 때 여기다가 그래프 그려놓고 막 얘기하면은 그러면 얘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를 정리 정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 토지정책상에서는 여기 있는 지역지구제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92페이지 쪽으로 가보시면요. 아, 거기 보면 이제 그래프 밑에 지역지구제 문제점이라고 있죠. 예,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돼요. 지역지구제를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뭐가 있다?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르는 형평성 문제라는 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르는 경직성 문제라는 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 주거지역이 있고요. 여기 이제 교육시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런 게 중간에 들어가 버리면, 그죠? 예, 기능을 저하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여기를 그린벨트로 지정해 버렸어요. 이렇게. 차라리 이게 효율적이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죠. 아니, 왜 많고 많은 땅 중에서 왜 내 땅을 그린벨트로 묶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반발할 수 있잖아요. 요거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나오는 게 그게 개발권 양도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밑에 가면 지역지구제 문제점에 대한 대책글에서 개발권 양도제라고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동그라미 이번에 계획단위 개발이라고 있죠. 그죠? 예, 그 계획단위 개발은 토지용 규제에 따르는 경직성 문제 대처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계획단위 개발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얘까지만 출제를 했어요. 개발권 양도제까지만. 예,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내용을 정리를 하실 때 토지 정책이라는 단어가 딱 떨어지면은 이게 연계가 돼야 된다고요. 그럼 먼저 얘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요 정책 수단이 얘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기본적인 연결이 되고 지역지구제에 대한 논리를 이해하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까지 이렇게 연계하면서 한 번에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처음은 힘들어도 돌면 그게 가능하다는 게 처음에. 처음부터 될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아무 걱정이 없지. 한 번 듣고 정리될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지금 12월 달부터 이러고 있겠냐고요. 내년 한 9월 달쯤에 만나갖고 한번 정리하고 시험장 들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반복. 예? 이게 가만히 보니까 여기 앞에 있는 신천연가? 손천연가? 손천연가? 안 나왔네? 요즘 안 나와? 자, 이게 또 그게 아니죠. 여기다 대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손천연가 아마 모든 걸 용서할 테니까 나와서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해 주고 싶다는 얘기죠. 이게 한번 빠지면요. 계속 빠지는 거예요. 낯설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빠지면은 12월 달은 거의 뭐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1월 달 정도에 나오면 또 낯설잖아요. 1월 달에 들어갔을 때 좀 이렇게 부딪혀 보다가 좀 어렵다는 느낌을 받으면 또 쉬어요. 쉬면은 또 한 두 달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꽃피는 봄이 되면 한 잠깐 등장을 해요. 그럼 열심히 할 거야? 그럼 열심히 한다죠? 그리고 또 사라지면은 또 한 두 달 또 쉬는 거예요. 그러고 하다가 원서 접수만 하고 그리고 계속 그러고 하다가 나중에 뭐 마지막에 마무리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잠깐 등장하는데 또 뭔 말인지 모르죠.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1년 그냥 휙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경비만 날아가는 거고. 네? 아니 근데
왜 저희가 그런 거 예전에 겪어봤잖아요. 젊었을 때 영어회에 도전 안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때만 하더라도 오래 안 하면 테이프는 사놓고 뭐 장비는 다 갖추잖아요. 그죠? 좋은 걸로. 아, 다 갖춰놓고 해놓고 난 다음에 처음에 테이프 몇 개 듣다가 풀이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테이프 있죠. 그건 뭐냐면은 중고로 팔든가 뭐 하기 전에 마지막에 뭐가 들었을까 궁금하니까 한번 들어보는 거죠. 모르는 거 똑같으니까 던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 그거라도 할 걸. 근데 그때 몇 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그걸 하냐면 못한다는 얘기죠. 이미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때 젊었을 때 한 2, 3년 영어해야 내가 투자했다 그러면 지금 내 인생이 조금은 달라져 있을 텐데 그런 후회하고 아쉬움이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또 너무 또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얘기죠. 네. 지금이라도 해도 안 늦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거만 이제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느끼실 거예요. 이 중개사 공부하시다가 야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공부했었으면 내가 지금 여기 안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많은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 투자가 초반에 많이 한 사람이 편한 거예요. 초반에 몸소 실천을 해보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 공개념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예, 요거는 뭐 지금 참고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학자하고 연결해서 추가로 정리해 드릴게요. 대신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196쪽에 가면 주택정책이라고 있어요. 주택정책. 예. 자, 그러면 요 주택정책이 있을 때요. 크게 나누면 분양주택정책이 있고요. 임대주택정책이 있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임대주택정책이에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임대료 규제라고 돼 있죠. 네, 그게 제목이 임대주택정책인 거예요. 임대주택정책 안에 들어가면요. 임대료 규제라는 게 있고 임대료 보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을 때 자,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장기적으로 보면요. 임대료 규제는 얘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요. 임대료 보조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게 예, 이건 기본으로 구별을 해야 돼요. 나중에 정리하시. 이걸 갖고도 출제해요. 답으로. 예. 이걸 가지고도 몇 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얘는 임대료 뭐 하는 거예요? 규제하죠. 얘는 임대료 뭐 해줘요? 보조하죠. 그러니까 얘가 더 효과가 좋은 거예요. 아,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실효성은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면 할수록 효과가 커져요. 근데 얘는 보조한다니까는 결국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겠다는 얘기고 이거는 규제한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립 서비스라고요. 이게 실제로 재정 지출을 하는 것들이 훨씬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또 정리해 보시는 거죠. 자, 그럴 때 임대료 규제라는 것은요. 거기 보면 가격 상한제, 최고 가격 규제 뭐 이렇게 해놨죠. 예,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부가 시장에 들어와서 쓰는 정책 중에 하나가요. 가격 통제 정책이라고 있어요. 가격 통제 정책은요. 크게 나누면 최고 가격제라는 게 있고요. 최저 가격제라고 있어요. 요 최고 가격제는요.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주고 그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제도예요. 이거는. 그래서 최고 가격제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분양가 규제 또는 임대료 규제 또는 물가 또는 이자율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것을 우리가 최고 가격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와 여기 있는 임대료 규제는 무슨 제도 중에 하나다? 최고 가격제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저 가격제라는 것은요. 하한선을 정해주고 최소한 그거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하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면 최저 임금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거죠.
그냥 여러분도 아시죠? 작년인 올해인가 작년인가 왜 노사정 했을 때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급당 한 8,600원인가 거기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으면은 그 정도까지 올라가기는 쉽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얘가 제목에 최고 가격제라고 있는 이유는 거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제일 먼저 임대료 규제를 알아보게 되면요. 임대료 규제라는 것은 규제 임대료 있죠. 얘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하는 거예요. 낮은 선에서 이렇게 통제했을 때요. 단기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요. 단계 이제 만약에 수요와 공급 곡선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요. 지금 보면은 이 공급 곡선의 길기가 수직선이죠. 네, 이거는 양이 불변이라는 얘기예요. 불변. 그래서 이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현재 시장 임대료가 1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정부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100만 원의 임대료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50만 원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라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임대료보다 어떻게 돼요? 낮은 선에서 지금 통제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요. 단기적으로 소득 재분배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 임대업자들은 1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서 통제하는 바람에 50만 원밖에는 임대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의 소득 중에서 얼마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50만 원이. 그러면은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그죠? 임대를 다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죠.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임대주택의 공급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다고요. 기존 임차자들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해놨는데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내가 지금 임대료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 보러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고요. 강제로 내보내면 위약금에다가 이주비라든가 뭐 이런 거 부담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는 꼼짝없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결국 임대업자들이 받아야 될 소득의 일부가 누구에게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로 배분되어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의 지출이 줄어들었잖아요. 지출이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쓸 수 있는 여력이 어떻게 돼요? 더 커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50만 원이 줄고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50만 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무슨 효과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기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림이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는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어떻게 돼요? 쉬워졌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래서 100만 원일 때 이렇게 통제를 했더니 자 단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어가지고 공급을 조절을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임대사업자들이 손해보고 임대사업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임대료가 싸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임대료 싸게 해줬어도 이 정도의 임대료를 지불할 여력이 안 된 사람들은 임대주택 구하러 나오기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수요가 많이 못 늘어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내가 집에서 독립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는 많이 늘어나겠어요. 수요는. 그러면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들었으니까 여기서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초과 수요면 올라가야겠죠. 올라가야 되는데 규제에 묶여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장에서는 암시장이 형성이 돼요. 음성적인 거래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이거는 정부가 규제하는 가격. 이렇게 해서 이중가격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첫 번째 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해요. 임대사업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이중가격의 문제가 발생하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질이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임차자들의
주거 이동이라는 게 제한이 돼요. 그러면 질은 왜 떨어지냐면요. 싼 임대료 받고 주택 관리해 줄 주인들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질이 떨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현재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게 회사에서 목포로 발령을 낸 거예요. 그럼 대전에서 목포까지 또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이주하고 싶은데, 문제는 여기서는 50만 원의 임대를 살고 있는데 목포 가면 150만 원 줘도 임대주택 구하기 힘든 거예요. 물량이 워낙 부족해가지고. 그러면 혼자서 여기서부터 목포까지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에 대한 무슨 비용, 교통비용의 증가라든가 어떤 사회적 비용이 많이 증가해요. 그래서 주거이동이 제한이 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정리할 때 효과라는 게 거기 보면은 197페이지 있죠. 예, 197페이지 하면 효과 나오잖아요. 그죠? 자, 임차에는 수요가 증가하는데 임대에는 공급이 감소한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 보면은 동그라미 이번에 마지막 줄에 보면은 임대인들은 주택에 대한 투자를 기피해서 임대주택이 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저하시키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시장이 가게 되면은 초과 수요를 발생시키므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서 무슨 시장이 형성이 될 수 있다. 암시장이 형성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 뽑아서 저기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게 중심이에요. 저거 네 가지를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네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네 가지 정도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를,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그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어떻게 돼요? 단지 인용이 돼요. 인용이.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만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에 대한 거. 뒷장에 넘어가면 분양가 상한제하고 자유라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분양주택 정책이에요. 여기는 같은 최고 가격제니까 아마 뭐라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다음에 돌아올 때 하시면 되고요. 201페이지 가면 주택 보조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시간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거기서부터 하시죠.